조갑제 TBC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5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을 읽다가 좀 웃었습니다. 이런 칼럼도 상당히 소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새 정치판, 특히 선거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코미디 같은데 좀 저질 코미디인데 그래도 이 칼럼은 상당히 수준 높은 해학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수상합니다. 제목이 추미애가 수상하다. 이재명 후보는 그가 왜 자꾸 청와대로 가는 자신의 앞길에 계속 오물을 뿌려대는지 진지하게 의심해 볼 만하다.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를 진지하게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든 일등공신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니냐. 그것뿐이 아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고발해가지고 대권 주자 김경수리를 날린 주인공이 바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아니었느냐. 그런데 요사이는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를 돕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진지하게 추미애의 정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사회부장을 맡은 직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정보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흐름을 어느 정도 아는데 김경수를 겨냥한 정보가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을 한다.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나? 먼저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떠오른다. 당시 많은 음모론이 나왔지만 경쟁자들도 여러 희한한 사건에 휘말려 줄줄이 사라졌다. 그나마 나락에서 기사회생한 유일한 경쟁자가 이재명이고 그의 명예선대위원장이 된 추미애 씨는 이번에도 재발등을 찍는 듯한 이상한 글을 날마다 올리고 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됐을 때 그는 완전히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책상을 탁탁 치면서 장관의 지시를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라며 박자까지 맞춰 말할 때 그는 권력의 황홀경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나이에 보이는 그런 행태를 세상은 그냥 꼰대 짓이라고 한다. 추미애가 윤석열의 종아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너무 유치해 보통 사람이라면 차마 자세히 볼수 없는 합성사진을 최근에 공개한 것도 그가 노추의 함정에 빠져들어가 있음을 말해준다. 아니라면 무언가 까닭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그는 윤 후보의 아내를 겨냥하고 있다. 줄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근진요 근희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었으나 줄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 페이스북 글들이다. 오선 국회의원, 당대표, 법무장관 출신이 쓴 글일까? 여성 인권의 상징이라는 권인숙이 한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캠프에서 어떻게 이런 행태를 용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관련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켜주려고 저러니 그냥 놔두라는 댓글이 주류를 이룬다. 김부선 씨는 추 씨의 합성 사진을 두고 이렇게 썼다. 윤 후보는 새벽마다 추 씨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도 떠올리고 조석으로 감사 인사 올리시라. 그의 독설은 오히려 독설의 상대를 키워주는 이상한 위력을 갖고 있다.
그 위력을 윤석열을 향해 다시 발산하여 여권의 대선 가도를 좁히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가 왜 자꾸 자신의 악기를 옴을 뿌리는지 이제 진지하게 의심해 볼 만하다.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이재명 캠프, 추미애 씨 이런 분들의 총공세가 과연 지지율을 떨어뜨릴까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상식이라고 그럴까요? 예의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자극해가지고 여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반발심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윤석열을 청와대로 더 가깝게 밀어주는 역할을 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